안녕하세요. 한 주 한 명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명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와인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인 제2의 도시인 바르셀로나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이며 스페인을 찾는 여행자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관광도시 중 하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등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특히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을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말리아 대성당, 구엘공원을 비롯해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한 건축물들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해변 도시인 만큼 전세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뿐 아니라 몬주익 언덕, 람블라스 거리, 라 보케리아 시장, 명문구단 바르셀로나 FC 등 즐길 거리도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조용하게 와인 한잔을 하고 싶어 바르셀로나 중심에 위치한 와인바를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와인바는 아구이타 와인 스페셜리스트라는 와인바입니다. 구시가지인 고딕 지구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가까운 관광지로는 바르셀로나 대성당, 산타 카테리나 시장과 피카소 박물관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안쪽 골목길로 들어가서 3분 정도 걸어가면 와인바가 위치해 있는데 간판이 작아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게는 아담한 사이즈에 대부분 현지인 위주의 와인바입니다. 와인은 벽 쪽에 진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와인을 골라서 자리에 앉아 마시면 됩니다. 와인의 가격은 18유로에서 30유로대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의 와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와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세지, 하몽, 치즈 등의 핑거푸드 위주의 안주도 파는데 가격은 10유로에서 18유로 수준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안주는 주문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도 한 병은 안주 없이 그냥 마셨고 추가로 마시면서 안주를 시켰으며 주인 아저씨가 수제 초콜릿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마신 와인은 총 3병입니다. 처음 마신 와인은 스페인 프리오라세 와인, 알카미아 와인스, 클로스 에센시아, 델 시우라나를 25유로에 사서 마셨는데 비비노 총점은 3.8점에 18.99달러의 평균 가격인 멜록과 까리냥 등이 블렌디된 와인입니다. 5종의 포도 품종이 블렌디된 와인으로 포도 품종 간의 조합이 상당히 좋았고 산도와 탄닌은 적당했고 바디감은 조금 묵직했지만 와인의 밸런스가 좋아서 술술 넘어갔습니다. 한국에서도 꼭 한번 마셔보고 싶은 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신 와인은 스페인 리오아의 와인 온타뇨온 페이론 리제르바 기네도스 파밀리아리스를 약 40유로에 사서 마셨는데 비비노 총점은 4.3점에 56.99달러의 평균 가격인 템프라니오와 그라시아노 블렌디 와인입니다. 와인은 드라이하고 중간 정도의 산도와 탄닌감에 바디감이 살짝 묵직하며 밸런스가 좋은 와인입니다. 블랙체리, 블랙커런트 등의 과일향에 가죽, 바닐라와 스모키함의 조합이 좋은 와인으로 한 병 더 사갈까 고민 좀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신 와인은 스페인 프리오라세 와인 토카비 에스카파 티 레드를 22유로에 사서 마셨는데 비비노 총점은 확인이 안되고 그라나슈와 까리냥이 블렌디된 와인입니다.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역의 프리오라 와인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었는데 토카비 에스카파 티 레드는 바디감이 무거운 거에 비해 와인향이 약해서 전반적으로 아쉬운 와인이었습니다. 와인바의 운영시간은 밤 11시까지이고 눈치 보지 말고 천천히 마시라는 주인 아저씨의 말대로 11시까지 마시고 나왔습니다. 이구이타 와인 스페셜리스트는 바르셀로나의 다른 식당들처럼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가정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 와인과 안주의 가격도 비싸지 않아 저녁에 가볍게 들려서 와인 한잔하기에 좋은 와인바입니다.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와인이 한잔 땡기실 때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다양한 관광지와 볼거리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음식들까지 즐길 거리가 정말 많은 도시이지만 와인이 빠지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와인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즐거운 와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